안녕하세요, IH 시청자 여러분. 백인은 안구님에서 홍심 역할을 맡은 남지연이고요. 홍심이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요.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생활력도 강하고 마을에 해결사예요, 해결사. 와,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, 뭔가 딱 자기 생각에 대해서 상황 판단이 되면 그거를 쭉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데, 그런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여서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. 네. 눈 딱 보고서 와, 눈이 진짜 크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배우한테 있어서 그 눈이 되게 중요한데, 뭔가 좀 안에 가지고 내면에 있는 힘이 있는 배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,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항상 진지하게 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뭔가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배우였던 것 같고, 보면서 아, 저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. 너의 곁에 있어도 되는지 떠나야 하는지 기억을 떠올려 주거라. 내가 널 연모했던 기억. 내가 끝을 내기 전까지 너는 내 여인이고 나는 네 남군이다. 단 하나만의 기억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좀 너무 어려운데, 단 하나 보존할 수 있다면 전부를. 아, 저는 하나도 잃고 싶을 게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그렇게 된다면 진짜 슬플 것 같기도 하고, 만약에 하나만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잊어야 된다면 차라리 모든 걸 잊는 걸 택할 것 같아요. 왜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으면 뭔가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.